작년 7월 1일 구내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대구는 서울의 2.5배 면적을 가지게 되었고 대구 역사문화 줄기가 풍성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이렇게 구내군을 품은 더 커진 대구의 역사문화를 알리기 위해 특별 전시를 기획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새로운 대구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전시를 구성하였습니다. 많이 오셔서 더 커진 대구 역사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구내는 조선시대에는 구내군과 의흥현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고을, 큰 고을로 이루어졌던 곳이고 팔공산을 대구와 같이 공유하고 있던 곳이고 그리고 풍속조에 보면은 순수하고 순박하며 질박하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는 것처럼 대구와 아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한 2천 명 정도의 도시였는데요. 그런 도시가 대구와 통합이 되면서 전국의 특별시 광역시 가운데 대구가 가장 큰 넓은 면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커진 대구의 역사를 위해서 8개 주제 코너로 구성을 했습니다. 군의가 포함된 대구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대구를 알려주는 책, 그다음 상궁유사와 대구, 더 늘어난 대구의 향교와 서원, 그리고 이제 7차례 일어난 대구의 3.1 독립 만세 운동, 그리고 공항에 들어오는 대구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공항도시 대구, 그리고 국립공원이 된 팔공산,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 그리고 지도로 만나는 대구 역사, 이렇게 체험과 역사를 함께 버무려서 전시를 구성을 했습니다. 팔공산은 작년 12월에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의가 통합이 되면서 팔공산의 가장 넓은 면적을 이제는 대구가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 팔공산에는 불교, 유교, 천주교와 관련된 아주 다양한 얘기가 담겨 있고 그리고 아주 많은 문화유산들이 고스란히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수원수모첩은 많이 알려진 자료는 아닌데 1870년대에 그려진 한시와 그림이 있는 화첩입니다. 이 대구 지역에 있는 선비들이 동화사, 그리고 파계사, 그리고 가산산성을 직접 들러서 유람을 하면서 시와 그림들을 남긴 아주 귀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공산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추기경은 대구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군의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이후에 대구에 있는 유스티노 신학교에서 성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대구 계산동 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으시고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보여지고 대구와 군의를 전체를 아우르는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해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으니까 좋았어요. 대구와 군의에 관해서 쉽게 전시가 돼 있고 또 관람이 편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대구가 더 땅도 커지고 놀 것도 많아지고 볼거리도 많아져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